어딜 가시는 거예요? 이제 농사 준비하는구나. 다음날 비유시가 절친다. 그 혼자 하는 건 더 힘들어. 그래서 이거 힘으로 하는 건 조금 도와줘야 되고. 저분 누구세요? 누구예요? 이게 동네 우리 저기 어르신인데 우리 마을 리자님. 이장님, 네. 이장님. 아, 너무 착하시다. 네, 그래. 우리 잘 지내니까 둘이. 네. 가을에 수확할 때 그때도 또 같이 거들러주고 서로 도움 받고 도와주고 그런 거. 이제 마지막이 되네, 뭐가. 그렇지 뭐 이제 떡 맛이 이런 데서 나온 거야. 직접 농사진 게 있네. 아니 무한 공급을 해주신다고요? 네, 여기서 보관하면서 우리가 예. 겨울 동안 계속 썼으니까 가을에서부터 뭐 못 볼 때부터 여기서 계속. 아 물을 그럼 한 번도 안 사고? 안 사요 여기서. 저 그냥이세요? 아 그냥 저. 근데 우리 한국에 와서 오래됐는데 진짜. 초원 사람들만 만나고 진짜 고맙다고 생각해요.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일방적으로 잘해준다고 하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중요한 건 우리 반바타르 씨나 두 분이 참 성심성의껏 인간적으로 되게 성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분들도 맞아요, 정이 맞아요. 동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우리가 부모님처럼 받아서 아, 부모님 마음으로 또 자 이제 무시를 떠. 근데 그럼. 떡하고 무가 잘 어울려요? 무떡 있잖아. 무떡 있어요? 무떡은 무를 넣는 거예요. 가을에 무 많이 나오잖아요. 그때 가을에 무 치고 넣고 많이 먹었는 거예요. 나는 떡에 무 넣는다는 건 또 지금 처음 알아요. 원래 이 나이가 들면은 탄수화물인데도 소화가 좀 더디될 때 무가 같이 들어가면 소화를 좀 도와줘갖고 소화가 잘 돼요. 그래서 이 무실떡이 되게 좋아요. 맛있겠다 이거. 오 이거 최고다. 이게 무시루떡이야. 어, 무가 되게 달 거 아니야 저기서. 아이고야 먹음직스럽다. 가장 싸 정도다 마하게. 떡이 좀 맛있어. 옛날에 시골에서 엄마가 해줬던 떡. 아 그 지금은 저 떡 하는 데 없어요. 내가 70인데 50년 전에는 없어서 먹고 싫어 맛있어 먹었어요. 먹을 뿐 같지 않죠? 떡도 더 맛있게 우리나라 사람보다. 참 성실하게 진심으로 하시니까 손님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가게 보세요. 저렇게 깨끗하잖아요. 위생적으로도 완벽해요. 이게 중요하잖아요. 가자. 짜란 아우 좋죠.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.